네, 두 번째 스트레칭은 이제 수건.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스트레칭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, 이때도 마찬가지. 팔을 뒤로 이렇게 올릴 때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, 이 어깨 자체가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손이 올라가게끔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보여드리면, 일단은 우리가 범위가 여기까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수건을 그대로 뒤로 해주셔서 잡아주시고, 이 날개뼈가 뒤로 갈 수 있게끔 꼭 세팅을 해주시고, 그 상태에서 안 아픈 손이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있을 범위까지만 올라가셔서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그리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